청정도론 해제를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청정도론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럼 어떤 내용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1장부터 들어가서 올해는 1장부터 1권,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제 2권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후내년에는 제 3권을 가지고 하고, 또 하다가 그죠? 뭐 또 허소리 많이 하게 되면 뭐 조금 더 늘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이왕, 그죠? 이왕 10년 채우기로 한 거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예, 들어가면은 주로 이제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판단해서 아주 이제 중요한 예, 그 구절이라 생각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 같이 읽고, 그럼 제가 또 설명드릴 부분은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예, 그렇게 예, 진행을 예, 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먼저 청정도론을 예, 전체적으로 한번 개관을 해보는 예, 그런 시간을 예,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제 다 펴보시죠, 그죠? 몇 쪽입니까? 25쪽쯤 되겠네, 그죠? 그래서 해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해제 좀 이따가 대충 한번 보겠지만은요, 제일 먼저 우리가 궁금한 게 뭡니까? 청정도론 이라죠, 그죠? 아, 청정도론이 도대체 뭔가? 그죠? 뭐를 일러서 청정도론이라 하는가? 그걸부터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으로 보면 몇 페이지더라? 한 30, 한 3페이지쯤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무엇을 일러 청정도론이라 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은 청정도가 주 그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이제 불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논서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이때 논서는 경률론 할 때 그 논서가 아니고, 우리 북방에서는 주석서 문헌도 그냥 논서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고, 후대 스님들이 불교를 정리한 것은 거의 논이라 하잖아요. 그죠? 우리 대부분 그런 식입니다. 뭐, 성유식론, 그죠? 구사론, 그죠?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중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부처님이 직접 그죠? 설하신 것이 아닌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논이라 합니다. 됐죠? 이거는 여기다가 논을 붙인 것은 우리 한국식, 북방식의 접근 방법입니다. 됐죠? 원어에는 논에 해당되는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어로 보면 잘 아시겠지만은, 저 위수띠 막까지요. 그죠? 요래 됩니다. 여기 이제 그 합성어죠. 그 원으로 보면 위수띠 막가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논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대승불교에서는 이걸 뭐 까리까 이런 게 들어가면 뭐 논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빨리에서는 특히 여기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위수띠가 뭔가 뭐 위수띠를 직역하면 이것이 청정입니다. 그죠? 막가는 우리 늘 아는 거잖아요. 초기 불교에 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이게 바로 도입니다. 됐죠? 그래서 원어를 있는 그대로 하면 청정도입니다. 됐죠? 청정도인데 이거는 후대 그저 스님이 부처님 말씀을 정리한 어떤 그런 유형의 책이고 그런 유형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저 그 북방불교에 통용되는 논이란 말을 갖다 붙인 겁니다. 됐죠? 그래서 청정도론 이래 되는 겁니다. 됐죠? 원어로 보면은 위수띠 막갑니다. 그냥 그죠? 그럼 우리말로 하면 청정도입니다. 그, 우리, 지금, 특히 불교에서 청정도이라면, 그, 책 이름 같이 안 들리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뭐, 부처님 말씀은 우리 부부에 반드시 경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무슨 경, 이러면, 그건 부처님 말씀. 무슨 논, 이러면, 그거는, 그죠? 후대 큰 스님들이 정리한 어떤 불교의 뭐, 개론서, 요약서, 그죠? 뭐, 해설서, 됐죠? 우리 북방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다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옮길 때, 청정도론이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게 이미 그죠? 우리가 번역대가 나오기 전에 한국에서는 이걸 다 뭡니까? 초기 불교 한 사람들은 이걸 전부 청정도론이라고 이미 책 이름을 다 정해놨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죠? 제가 87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냐나몰리 스님이 영어로 번역한 그 87년도에 접했다 그랬죠? 이미 그 이전에 있잖아요? 그때도 그 책을 청정도론이라 불렀습니다. 됐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청정도론이라 한 겁니다. 그래서 논은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우리 원서의 의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 의미로 보면 청정도입니다. 됐죠? 그래서 책 제목을 청정도라고 정했습니다. 그럼 책 제목을 청정도라고 정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책에서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됐죠? 예? 뭐, 이제 여기다가 뭐 이미자 동백 아가씨 이런 거 안 넣어도 되죠? 예? 그렇죠? 동백 아가씨 그걸 하면 뭡니까? 동백 아가씨가 그 이미자 동백 아가씨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그 노보살님들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쉽죠. 그죠? 선말 선생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책 이름을 청정도로 위수띠 막가로 정했다는 말은 이 책의 핵심이 위수띠 막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청정도를 드러내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청정도론이라 한 겁니다. 그래서 위수띠 막가입니다. 청정도입니다. 그래서 위수띠는 청정이고 막가는 도입니다. 됐죠? 그래서 청정도론입니다. 그러면 청정도를 밝히는 것이 바로 청정도론입니다. 어떤 게 청정도냐? 예. 바로 요게 청정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게 청정도다 이러면 또 너무 많죠. 그죠? 어떤 게 청정도냐 이걸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청정도론에서 먼저 밝히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게 청정이냐, 청정은 깨끗하단 말이잖아요. 저 첩시 맑고 깨끗한 거 그거를 청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수띠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청정이냐, 청정도론에서는 우리 부다고사 선생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게 청정일까요? 아, 이게 청정입니까? 그런 건 말고요. 그런 건 이제 큰 선생님들 회사에 가서 그죠? 한번 하시고 뭐 어떤 게 청정이겠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초기 불교에서 가장 깨끗한 게 뭘까요? 네? 다 어렵게 생각하시네. 불교에서 가장 깨끗한 거 초기 특히 초기 불교에서 가장 깨끗한 거로 가장 존귀한 거로 봤더니 물론 불법성은 제외하고요. 네? 그건 놔두고 뭘까요? 열반. 그렇죠. 열반입니다. 열반 됐죠? 불교 목적이 뭡니까? 열반의 실현 맞죠? 초기 불교 도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열반의 실현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청정은 열반이라고 제 이야기 아닙니다. 청정도는 우리 1장 들어가 보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제가 그 우리 그 해설에 인용을 해놨습니다. 자, 청정은 열반입니다. 됐죠? 그럼 도는 뭡니까? 길이죠? 그러면 결국은 열반은 우리가 이제 모든 불교의 근본이 열반의 실현입니다. 니빠나 사치길이에요. 그랬죠? 그리고 특히 여기 불광은 선생님, 제가 와서 계속 강의를 했죠?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불교의 목적이란 뭐가 탁 떠올려야 됩니까?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분명히 9개월 뒤에 오면, 제가 입 닦고 그저 딱 따교를 한다 그랬어요. 오늘 딱 그 현상입니다.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그 행복의 실현이 왜 뜹니까? 지금 수백 번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때 그랬죠? 내년에 와서 또 하면 아무도 대답 안 하면 되는데, 딱 오늘 딱 그 현상입니다. 불교의 목적은? 행복의 실현입니다. 맞죠? 행복. 그러면 초기경에서 부처님께서 행복을 몇 가지로 정리하셨습니까? 세 가지. 세 가지 맞죠? 예, 그걸 다, 그래 해야 됩니다. 세 가지. 뭡니까?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 맞죠? 그러면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은 아시고, 궁극적 행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열반의 실현이라 분명히 했습니다. 수백 번 했습니다. 수백 번. 그죠? 불교의 목적은 궁극적 행복의 실현이고, 궁극적 행복은 열반의 실현을 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청정도론이 이 열반의 실현을 밝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불교를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되는 겁니다. 맞죠? 청정도론이 어떻게 하면 돈 잘 버는가? 이거를 밝히고 다음에 이게 불교의 근본 그입니까? 벌써 옛날에 없어지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맞죠? 청정도론이 왜 주목받고 지금까지 존중을 받고 모든 초기 불교한 사람한테서 그죠? 그 신성한 책으로 존귀한 책으로 받들어 모셔집니까? 딴 이유가 아닙니다. 열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됐죠? 열반은 어떻게 됩니까? 실현을 해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도지요? 도는 길이죠? 그럼 이게 뭡니까? 열반을 실현하는 길. 이 말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열반에 이르는 길 혹은 열반을 실현하는 길.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청정도로 합니다. 됐죠? 청정, 열반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 책은 청정론이다. 이러면은 그거는 뭔가 하나 빠졌습니다. 청정이 그냥 실현됩니까? 예? 이것이 열반이다.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라고요, 그래서?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을 밝혀야 됩니다. 맞죠?
수단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요즘은 방법을 하면 될 겁니다.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을 밝혀야 됩니다. 맞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열반, 궁극적인 청정인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 그 도를 밝힌 책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름하여 위수띠 막가 청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방에서는 논자를 하나 더 붙여서 청정도론이라 하는 겁니다. 됐죠? 간단 명료합니다. 그래서 청정은 열반입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 이 책에 나옵니다. 부타고사 선생님이 직접 여기서 말하는 청정은 열반을 이야기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아, 열반이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 이 열반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 혹은 수단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단으로 설한 것이 바로 위수띠막가 이 청정도론입니다. 그래서 도는 여기서 분명히 끊어집니다. 수단을 이야기합니다. 방법입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어떤 게 도냐? 어떤 게 방법이냐? 예? 어떤 게 열반에 이르는 방법이냐? 그걸 좀 쉽게 이야기해봐라. 뭘 하면 되겠어요? 도! 하면 뭐가 탁 떠올립니까? 초기 보면 막 팔정도! 이게 탁 떠올려야 됩니다. 아이? 그죠? 근데 이제, 물론 팔정도가 좀 이따 말씀드렸으면 똑같습니다만, 그죠? 자, 이 책에서 부타고사 스님은 이 도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불교하면 그죠? 에이씨, 이제 뭐 별거 아니네. 예,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만일의 청정도론이 초기 불교하고 관계없는 별거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책은 존중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초기 불교 핵심을 딱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도는 방법, 수단을 이야기하고 그 수단이 뭐냐? 청정, 열반에 이르는 방법이 뭐냐? 이 책에서는 개정해 사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정의 사막이야말로 불교 2600년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불교가, 그죠?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거죠. 맞죠? 이 개정의 사막은 어느 불교든지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특히 이 개정의 사막은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바로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도를 개정의 사막으로 봅니다. 됐죠? 엄마야, 그럼 저 스님은, 예? 죽어도 팔정도라 그러더만, 아, 오늘은 왜 사막이라 그러지? 근데 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막하고 팔정도는 100% 동의합니다. 맞죠?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팔정도 중에 첫 번째 정견 정사유는 사막으로 보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예, 해학에 해당됩니다. 맞죠? 예, 상식입니다. 그죠? 그럼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거는 계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정진, 정념, 정정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예, 이거는 정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개정예를 팔정도에서는 이렇게죠. 이 개정의 세 가지를 여덟 가지로 더 구체적으로 설해놓은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우리 그 초기 불전 연구에서 나온 해설서나, 뭐 제가 그 아비다마, 초기 불교 이해 그런 거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개정예는 모든 불교에서, 뭐, 특히 초기 불교에서 관통되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니가 니까야 했잖아요. 그죠? 우리 니까야는 부처님 말씀은 크게 네 가지, 그죠? 그,로 정리되어 나옵니다. 니가 니까야, 맞지마 니까야, 상위따 니까야, 안구따르 니까야. 됐죠? 니까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니까야는 모음, 요새는 한국에서 모음이라면 머리 잘 안 돌아옵니다. 니까야는, 예, 영어로 하면 콜렉션입니다. 서울에서 유행하고 있는 콜렉션이죠. 김숙자 콜렉션 하면, 그냥. 특히 우리 보살님도 콜렉션 하면, 아, 되죠. 화장품 콜렉션. 아하, 막, 그죠? 뭐, 미상가 뭐, 미상가 뭐, 그죠? 뭐, 화장품, 그 미샤 콜렉션이잖아요. 됐죠? 뭐, 한복 누가 뭐, 한복도 뭐, 나 아는 사람이, 일단, 김숙자한테 주는 거 모릅니다. 작년에 뭐, 그거 하다 보면 갑자기 김숙자라는 이름이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니까야 하면 막 김숙자 콜렉션입니다. 됐죠? 김숙자라는, 그죠? 뭐, 옷 만드는 사람이 뭐, 옷 한 걸 뭐 하는 거, 그렇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서양에서도, 그죠? 니까야를 콜렉션으로 옮깁니다. 저거 지낸 말 아닙니다. 콜렉션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그 콜렉션마다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어설픈 영어를 써야 좀 통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번역하는 사람으로서 그죠? 되게 슬프고 그런데 또 그것도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영어를 쭉 쓸 거 아닙니까? 뭐, 팩트가 어쩌고저쩌고 그죠? 나 팩트가 무슨 팩트가, 이 영어로 이 팩트 맞죠? 그죠? 맞죠?
근데 우체가 뭐가 이제 예전 뭐 스님들도 맨날 그 뭐 팩트 타령하고죠. 뭐 스펙트럼이 어쩌고죠. 뭐 모르겠습니다. 막 국제화 시대라서 그런 뭐 이런 자조는 좀 이제 그 생략을 하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컬렉션마다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가니까야는 결국 뭐 밝히는 겁니까? 디가니까야도 개정의 사막을 밝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특히 디가니까야 제1권에 모인 13개 경은 그 중에 10개 이상인가 전부 다가 그죠? 개정해를 23가지 정형구로 쫙 밝히고 있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개정해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초기 불교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맞지만 니까야는 제가 모르겠는데 20 몇 군데인가 경에서 15개 정형구로 개정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됐죠?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분은 아비담 우리 그 초기 불교 이해 그 사가 보십시오. 그 어디 보 저 뒤에 몇 장이더라? 20몇 장인가 그 보면 그런 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정의 사막은 불교의 그죠 가장 중요한 핵심과는 방법론이라는 거. 이건 다 그 동의하시죠, 그죠? 자,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 열반을 실현하는 겁니다. 열반을 어떻게 해서 실현하는 겁니다. 자, 도를 통해서, 도를 닦아서, 도를 통해서 실현합니다. 그 도가 뭡니까? 개정의 사막이라는 것이 우리 불교에서 가장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부따고사 스님이죠. 이 청정도론에서도 당령인이 이 청정, 그죠? 그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개정에 주목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 우리 청정도론 전체는 간단하게 한번 그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청정도론은 잘 아시다시피 전체가 2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1장에는 7장까지만 들어있고요. 우리가 이제 번쟁에서 옮길 때는 제2권에는 몇 장? 나 그거 까먹고 있네. 8장부터 16장까지입니까? 아이고야. 그죠? 제 3장에는 그러면 17장부터 23장까지겠다. 그죠? 네,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우리 부따고사 선생님은 그죠? 개정해로서 딱 배대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이제 개정해 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제 청정도론에 보면 사막이고죠. 사막의 입장에서 보면은 개학의 입장은 1장부터 2장까지 있잖아요. 1장부터 2장까지가 개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 책을 가지고 한번 볼 겁니다. 그럼 정학은, 우리 개정에는 아시죠? 처음 개학은 계율 혹은 개행에 대해서 개행이라고 옮겨지고, 그럼 정학은 우리 삼매를 이야기합니다. 됐죠? 사마디를 정으로 옮긴 겁니다. 그렇게 삼매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로 옮긴 것은 우리 불광용은 뭡니까? 마반야 바라밀, 이라죠, 그죠? 바로 해로 옮긴 것은 반야를 이야기합니다. 반야를 이야기하고 저는 통찰지로 옮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통찰지에 관계되는 것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개학은 1장부터 2장까지 배대하고 있고요. 정학은 3장부터 13장까지의 무려 11개 품에서 그죠?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학은 14장부터 23장까지 10개 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은 이 전체가 요거를 설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청정인 그죠? 열반을 그죠? 실현하는 도. 이래 됩니다. 그럼 도가 뭐냐? 도는 개정의 사막이다. 요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책 이름이죠? 또, 청정이 열반이지만은 청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또 사실은 개정의 사막이지만,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미 초기 경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마치버니까야 24번째 경이 뭐, 역마차 교대경인가, 그렇죠? 그죠? 그 경에서 이미 청정이란 것이죠. 수행의 키워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경에서 이미 또 이 청정은, 그죠? 7가지 7청정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제 이야기 많이 들으신 분들은 뭐, 많이 들으셨을 거고죠. 만일에 모르겠는 분은, 아, 요 7청정이란 게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청정에 이르기 위해서 7가지 단계의 청정에 이르는 거를 닦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도를 첫 번째는 개정해로 설명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죠? 도를 일곱 청정에 이르는 일곱 가지 길. 그래서 그걸 칠청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칠청정에 배대를 해서 지금 이 책이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배대를 해보면은 개학은 칠청정을 보면 첫 번째겠죠. 그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개학은 개청정에 해당됩니다. 자, 요거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이 책 보면은
34페이지 위에서부터 두 번째 문단 있잖아요. 한편 청정을 언급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찾으시죠? 일곱 단계의 청정, 즉 칠청정이다. 칠청정은 개청정, 마음청정, 견청정, 의심을 제거하면 청정,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직연청정, 도따금에 대한 직연청정, 직연청정이다. 이랬죠, 그죠? 요 일곱 가지로 배대를 해서 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가지 칠청정이 개정이와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제목이 청정도잖아, 그죠? 그 청정은 열반입니다. 그 청정에 이르는 길이니까 일곱 가지 청정에 이르는 방법. 그래서 칠청정이라고 특별히 붙였습니다. 특히 상자부 불교에서는 칠청정을 아주 중시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자부 불교 후대에, 그죠? 소위 말해서 그 논장에서부터 나온 거냐 하면은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경장, 특히 영마처 교대경이라고 그죠? 맛집이니까 24번째 경에서 이미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됐죠? 혹자는 또 그래서, 야, 이 중요한 것도 왜 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느냐? 한 번밖에 안 나오면 안 중요한 겁니까? 예? 그건 트집 잡는 사람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청정이 개청정입니다. 두 번째의 정학은 있잖아요. 칠청정 체계로 보면 이거는 말 그대로 여기서 심청정입니다. 저는 마음청정이라고 옮겼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이 해학을 다섯 단계로 더 나눕니다. 3, 4, 5, 6, 7. 됐죠? 자, 이렇게 보면은 칠청정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해학에, 그죠? 통찰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류법입니다. 개정에는 우리 말 그대로 그죠? 우리 불교의 그거를 그죠? 균등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칠청정에서는 청정이라는 이름으로 그죠? 이 해학을 다시 더 일곱 단계로 더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는 뭔가 이걸 우리 견청정이라고 합니다. 견, 볼견자 있잖아요. 그 우리 견해의 청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견청정이 뭡니까? 경청정은 사실 이제 아비담마적인 게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82, 아비담마에서는 82법으로 분류를 했죠. 아비담마 길라잡이에서, 그죠? 거기에 대해서, 그죠? 역할이 뭐냐, 특징이 뭐냐, 저 일어나는 곳이 뭐냐, 어디냐, 뭐 가까운 원인이 뭐냐, 이렇게 네 가지로 82법을 다 따져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견청정이라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네 번째는 뭐, 그 의심, 뭐, 뭡니까? 저는 의심 제거의 청정, 이렇게, 왜냐면 막 한글로는 그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의심 제거의 청정입니다. 의심을 제거하는 청정입니다. 의심을 어떻게 하면 제거되겠어요? 우리 연기의 이치를 알면은 불교에서 모든 의심이 다 제거됩니다. 됐죠? 기본적인 의심이 뭡니까? 야, 이 세상 누가 창조했노? 야, 절대자가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한국 요새는 많이 쑥 들어갔더라, 많은 분들, 그죠? 와, 딱 우리 어릴 때부터, 그죠? 그죠? 막 절대자가 있어서 이 세상 창조했다고 쇠를 얼굴 멜라고, 그죠? 막 그렇습니다. 불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그럼 이 세상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느냐? 불교는 뭡니까? 조건 발생을 하잖아, 그죠? 연기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 82법이 24가지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거를 쫙 깨뜨려 보면 모든 의심이 딱 끊어지면 돼, 이 말입니다. 어머, 나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제 문제는 그죠? 의심이 제거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도 모르겠다. 이래 되니까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예? 네? 그래서, 불교는 어려워. 나는 뭐 누가 나를 좀, 그죠? 얼금 매줬으면 좋겠다. 그죠? 안 그러면 나만 바람 피울 것 같다. 아, 죄송합니다. 그죠?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근데, 불교는 어쨌건 뭐지, 그죠? 우리 남자든 여자든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상근기를 위한 가르침이랑 이거는 제가 나이가 들수록 있잖아요. 절감합니다. 특히 초기 불교 아비달마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저는 노골적으로 그래버립니다. 예. 불교는, 초기 불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초기 불교 아비달마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초기 불교 아비달마는, 그래가 말하는 건 배부른 돼지를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 배부른 내메코로 많이 먹고 살이 디룩디룩 찌고 싶은 사람들은 다른 불교 하십시오. 예? 초기 불교는 고상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막, 아, 그런 게 마음 편더라고요. 아, 그럼 욕 좀 들어보면 그만이지 않아요? 그죠? 아, 그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죠? 또 아침도 좀 해지, 그죠? 저는 어쨌든 그죠? 초기 불교, 이런 아비달마, 이 어려운 가르침을 배우겠다고 오신 우리 불자님들은 전부, 불자님들 중에서도, 예, 최고 어떤이고, 제가 정말로 그죠? 세세생생을 공경하고 받들어 모셔야 될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거짓말이겠지, 우리한테. 아, 뭐, 알아서 하십시오. 예. 뭐 그런가, 안 그런가는, 저는, 제가 저 출가 생활하는 제 원력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어디 가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저는 제 원력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도 설마 우리를 받들어 모신다는데, 설마 그럴까? 글쎄요.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죠? 그래서 견청정이고,
저 의심을 극복하는 청정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의심을 극복하거나 뭐, 이제 그 어떤 게 도고, 어떤 게 바른 길이고, 어떤 게 틀린 길이냐. 이거 다 판단해야 되겠죠? 사실, 우리 듣고 보면 다 상식적입니다. 그렇죠? 그죠? 어떤 게 바른 길이냐, 어떤 게 틀린 길이냐. 이거 판단 못하면은 아무 길이나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부산 간다는 사람이 그죠? 술 먹고 판문점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아이. 맞죠? 그래서 어떤 게 도고 어떤 게 도가 아니냐. 예, 이거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다섯 번째입니다. 됐죠? 그러면 도라고 딱 판단되면 이것이 길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예, 이것이 길이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길이다. 너그만 가라. 나는 안 간다. 잘 가라. 잘 가라. 100% 또라이죠. 그죠? 예? 이것이 길이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연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행도라 그럽니다. 예? 예. 도를 닦는 거. 실제로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있어야 청정이라는 열반에 도달하겠죠. 듣고 보면 상식입니다. 그죠? 그게 여섯 번째입니다. 그죠? 그래서 행도 직연 청정이라 저는 옮깁니다. 실제로 도를 닦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어요? 직연이 팍 이제 맑아지고 딱 도를 증득해버리겠죠. 그 청정인 열반에 딱 도달하겠죠. 그거를 직연 청정이라 합니다. 됐죠? 그게 일곱 번째입니다. 제가 적진 않겠습니다. 그거는 44페이지 있죠. 그죠? 37페이지 있죠? 아, 34페이지입니까? 거기 보면 곧 나오고요. 그럼 이 책 전체에서 지금 요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니까 하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일곱 가지로 나눠지고요. 이 일곱 가지를 보면 우리 청정 노래 하면은 개청정은 앞에서처럼 1장부터 2장까지가 개청정에 해당됩니다. 마음청정은 3장부터 13장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견청정은 요게 그죠? 18장에 해당되고요. 의심을 극복하면 청정은 19장. 그 다음에 여기 뭐였습니까? 도와도 아님에 대한 직연청정은 20장. 그 다음에 행도직연청정은 21장.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직연청정은 22장. 요리 됩니다. 요 7청정은 요리 됩니다. 그럼 요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14장부터 17장까지 4장이 빠졌죠. 그 다음에 23장이 빠졌죠. 그러면 14, 15, 16, 17은 뭐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법에 대한 견해가 딱 발라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그죠? 그죠? 이것이 이 법의 그죠? 특징이고 역할이고 일어나는 곳이고 가까운 원인이다. 이걸 밝히려면 기본적으로 그 법수에 대한 통달한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청정 노래에서 붙다고서는 통찰지의 토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토양. 됐죠? 토양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뭔가 나무도 자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토양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 토양 되는 게 뭡니까? 중요한 건데, 제가 뭡니까? 수백 번 했는데 뭐 빠진 게 있죠, 지금 여기에. 초기 불교 이해하면서 수백 번을, 그죠? 강조했는데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습니까? 교학과 수행, 이런 뭐가 빠집니까? 교학이 뭡니까? 온처, 개근, 재연. 여기 속 빠져 있습니다. 그럼 이 청정도론에서 온처, 개근, 재연이 안 들어있으면 제 같은 사람이 입에 거품 물고 청정 잘못된 거로 바리바리 욕을 하겠죠? 예, 네, 근데 욕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저 통찰지에 토양을 해서 딱 넣어놨습니다. 그죠? 그런 게 14, 15, 16, 17. 이 네 장은 우리 초기 불교 기본 법수가 되는 교학의 토대가 되는, 교학의 토양이 되는 온처, 개근, 재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장에서는 딱 순서대로 했습니다. 14장에서는 오온에 대해서 그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이것 다 이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장은 뭡니까? 그 처와 개에 대해서 나옵니다. 됐죠? 처는 뭡니까? 12처, 개는 18개죠?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엄마야, 나 오늘 처음 들어서 모르겠는데, 아비다마 우리 초기 불교 이해 보시면 그죠? 잘 나와 있습니다. 23,000원이고요. 할인은, 아,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자랑해야, 이제 선전해야 되는데, 이제 좀 친숙하다고 막 첫날부터 선전해보면 되죠? 15장은 처와 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16장은 뭐겠어요? 온, 처, 개, 그 다음 뭡니까? 근과 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과 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은 뭡니까? 22근, 재는 사성재. 됐죠? 그래서 5원, 12처, 18개, 22근, 그 다음에 사성재가 14장, 15장, 16장에서 아주 그죠? 진짜, 왜 청정도론이 그죠? 우리 초기 불교에 관한 한 이것이 백미고, 이것이 그죠?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기본 중거가 되는지를 요거 설명 보면 막 다 압니다. 멋지게 아주 그죠?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4, 15, 16장이고, 그럼 17장이 있습니다. 17장은 뭐 설명했을까요? 예, 온처, 개, 근, 재, 연입니다. 연은 우리 12연결하죠, 그죠? 복잡한 청정 노론이 막
청정도론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17장입니다. 17장에서 우리 12 연기하고 또 우리 조금 발생하면 24연이 있죠. 아비다메에서 그죠? 그 12 연기와 24연을 아주 그죠? 심도 깊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연을 다 배우고 설명을 하고 이거를 갖고 12 연기 각지를 그죠?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17장입니다. 저는 사실 그죠? 올해는 제가 이거 읽고는 예, 할 만합니다. 예, 그런 게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있잖아요. 요 특히 요 17장들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다행히 여기 보면 이원에서도 맨 마지막에 상군이 나옵니까? 큰일 났네. 상군은 이 부민 제일 앞에 나온단 말이거든요. 그거 말하고 너무 앞에 오면 됩니다. 이런 거 스트레스 받죠. 불교를 하려고, 불교하면 스트레스 받아가 불교해도 되겠어요?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거니 하면 됩니다. 이러고 너무 앞에 오면 됩니다. 저도요. 10년 동안 떠들어가고 방법 다 했습니다. 고려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네? 예, 그러고 저는 그죠. 저보다 자로 훌륭한 스님들한테 아 이거는 예, 그죠. 12 연기 이거는 우리 일묵 스님이 제일이라고. 예? 그죠. 제 따와나 일묵 스님 그 서울대학 수학과 출신이고 서울대학 수학과 학사 박사 석사하고 박사과정 하다가 들어왔으니까 막 특히 아비달만 앞뒤로 깨고 그거 가서 배우러 이래 합니다. 예? 이런 거는 욕할 거 아니죠. 욕할 거 아니죠. 내가 원하는 거 딴 스님한테 가서 모르니까 스트레스 마십시오. 일 안 하고, 딴 훌륭한 스님을, 그 하죠. 어느, 제가 일묵 스님보다 한 10년 구참입니다. 어느 구참이 자기 후배 스님 보고 잘하니까 그거 가서 배우라고 일 합니까? 그런 스님 못 봤죠? 봤어요. 솔직히, 스님들은 이게 죄거든요. 근데 저는 적어도 법에 관한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밧대로 모시는 이 법인데, 내가 모르겠고,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 막, 귀찮고 하기 싫더라면, 좋은 스님 소개해 줘야죠. 안 믿네. 그, 어쨌든, 그죠. 이거는 앞으로 3년 뒤에 일이니까, 내년, 후내년에 일이니까죠. 그때 가서 봅시다. 그때 우째가 마포대 해서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죠. 예, 요 17장이 12연기를 다루고 있는 거고, 예, 우리 청정도론에서도 역시, 왜냐면, 왜 제가 저는 적어도 어렵다, 안 어렵다 정도는 압니다. 왜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청정도론을 전부 대역을 다 했습니다. 대역을 하면서, 그죠? 그, 쓴맛, 단맛을 나름대로, 그죠? 쭉, 그걸 느껴봤기 때문에, 그죠? 그,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빠진 게 23장이죠? 맨 마지막 23장은 뭡니까? 통찰지의 이익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청정도론이 뭐를 실현하는 겁니까? 열반을 실현하는 거죠? 열반은 최고의 과위죠? 그러면 열반을 실현한 그죠? 열반의 경지가 도대체 뭐냐? 그죠? 됐죠? 그럼 누가 그 열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가? 누가 이거를 향유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요? 즐긴다는 말을 해서 좀 이상합니다만. 그렇지 않으죠? 그런 걸 당연히 밝혀야 되겠죠? 그거 안 밝히면 청정도론의 핵심이 빠진 거죠? 그래서 23장에서는 열반, 통찰지 얘기를 해서 그죠? 그 열반을 실현한 경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그죠? 멋지게 1장부터 23장까지가 그죠? 계정예로 봐도 완결된 구조로 설명하고 있고 칠청정으로 봐도 완결된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정도론을 우리 초기 불교에 관한 한 가장 권위가 있는 책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사실 요게 이제 우리 청정도론 전체를 한번 개관을 해본 겁니다. 간단하게 요렇게 요약하시면 됩니다. 아이씨 나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특히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는 그렇거니 이래야 됩니다. 억수로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 그렇거니, 그죠? 예. 그렇거니 하고 넘어가도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하는 방법이 뭐, 방법론이 반복학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모르겠는 거 그렇거니 하고 넘어가면 다음에 언젠가는 또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좋게 말하면 그걸 반복학습이라 합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왜 반복학습을 합니까? 실력이 없어서 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미천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천이 없는 사람은 시간, 두 시간 때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헨소리 또 하고. 반복학습은 가장, 그죠? 제가 무식한 사람을 표현하면 반복학습이 뭡니까?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요만 합시다. 이제 더 가면 짜증냅니다. 그죠? 했죠? 그죠? 그게 반복학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래 합니다. 청정도론은 조금 예외가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어쨌든
요번에 그죠? 읽고 7장을 다 해야 되네, 그죠? 조금 예외가 있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말씀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죠? 한 번자 정리하고 우리 서문, 우리 저 해설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책의 제목이 청정도입니다. 위스디 막가입니다. 위스디 막가는 청정도로 옮겨집니다. 거기에다가 북방에서 그죠? 부처님 말씀이 아닌 모든 가르침은 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정도, 론이라 붙인 겁니다. 그러면 청정도란 게 뭐냐? 청정도에서 청정은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자, 도는 그 열반에 이르는 길 혹은 열반에 도달하는 길, 길은 여기서 이제 우리 원어로 보면 수단이라 합니다. 복주서문헌에서는 수단, 그렇죠? 수단 혹은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열반에 도달하는 수단, 열반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열반에 도달하는 수단이 뭡니까? 그 수단을 우리 초기 불교에서는 좀 모든 불교에서 다 그렇지만 특히 초기 불교에서는 열반에 도달하는 수단을 개정의 사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모든 그죠? 초기경의 가르침은 개정의 사막으로 구성되어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그러면 이 책은 제일 처음 출발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이 책이 지금 개정의 사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장에 대한 주석서죠. 사부 니까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럼 당연히 뭡니까? 사부 니까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을 하나 딱 따오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좋은 방법론이겠죠. 우리 청정도론뿐만 아니고요. 남방도, 인도에서 있었던 후대, 뭐 대승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또 후대도 그렇잖아요. 내가 불교다 이러면 뭡니까? 제일 먼저 어디 가서 그죠? 어떤 스님이 법문하러 가고 불교에 대해서죠. 부처님 법에 대해서 설명하면 먼저 부처님 말씀을 한 말씀, 중요한 말씀을 인용하고, 그거를 갖고 그날 법회를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책도 그죠? 딱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이 책에서는 그죠? 자, 청정도론이니까 그죠? 자, 제일 먼저 계속 우리 상위단 니까였잖아요. 제가 그 옮긴 상위단 니까야, 그 일곱, 뭡니까? 첫 번째 상위단에 15, 그 뒤에 나옵니다. 제일 그런 게죠? 오늘은 실내 빠디타야 나로 삿반요, 뭐, 찌땀 빤얀쩌 바와얌, 이런 나오거든요. 제가 왜 원인을 덜 미깁니까?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죠? 이거는 우리 상위다니까요. 그죠? 뭡니까? 얽힘경인가? 딱 거기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이거를 딱 인용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개정해로 해서 이거를 이 책 한 권이 결국은 그죠? 개송 하나 있잖아요. 개송 사구, 우리 사구계라 그러잖아요. 네 구절로 된 요 개송 하나를 설명하는 것이 600페이지로 된 청정도론입니다. 됐죠? 그 정도는 돼야 최고의 논사를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 그 개송의 주 내용이 뭘까요? 방금 읽었잖아요. 개정의 사막을, 그 통찰지를 갖춘 자는, 신뢰받은, 개에 서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이 나옵니다. 그럼 개에 굳게 서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이게 뭡니까? 개는 개학이죠. 마음은 심학이죠. 이건 정학입니다. 통찰지는 해학이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개정의, 그죠? 우리가 수행자는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벌써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1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 청정도는 개정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처님께서 개정해를 강조하신 그 개송 하나를 갖고 와서 이 개송 하나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청정도론 23장, 페이지 수로 따지면 600페이지가 다 지금 그런 방법으로 전개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청정도로 합니다. 자, 청정은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자, 열반이라는 청정에 이르는 길. 그 길이 뭐냐? 개정의 사막이다. 됐죠? 그러니까 그 개송 하나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개학은 1장부터 2장까지, 그리고 정학은 3장부터 13장까지, 해학은 14장부터 23장까지. 됐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죠? 야, 청정도로 안 하고, 열반도로 해삐지. 여러분,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왜 청정도로 했을까? 왜 했을까요? 야, 벌써 청정이란 말이 상자부 불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상자부에서는 칠청정을 가지고 이, 그죠? 개정의 사막을 또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이 칠청정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래서 1장부터 그죠? 23장까지가 칠청정에 저렇게 배대가 됩니다. 됐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청정도론은 칠청정 체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청정도론을 한다 했다. 여기도 우리 이제 좀 따가 보면 내일
좀이나 보면 우리 나오지만 서문에 보면 그죠? 사실 또 인도에서 초기 불교 가는 거 보면 청정도론 말고 해탈도론이라고 또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위무띠 막가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빨리 원어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로 남아있는가 하면 중국 한역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해탈도론은 빨리어로 남아있지 않고 한역으로만 남아있고요. 이거를 일본에서는 그죠? 또 번역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동국역경원에서 해탈도론에서 번역된 게 있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청정도론하고 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1957년이든가 그때 그 스리랑카 스카긴 그 스님 성함이 뭐죠? 그 스님하고 저 우리 그 인도의 유명한 불교 학자 있잖아요. 이 두 분이 해서 비교해서 해탈도론을 영어로 옮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또 해탈도론이라는 또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그 그것은 해탈도 왜 해탈도론을 했을까요? 거기서 해탈이 뭘까요? 당연히 해탈 열반이잖아요. 당연히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은 왜 해탈을 중시했을까요? 왜 해탈했을까요? 그 스님은 해탈을 중시하는 체계로 가지고 설했습니다. 그럼 해탈은 어떻게 하면 실현될까요? 1번 문득 실현된다. 네? 2번 그죠? 신나게 누부자고 깨보니까 실현된다. 3번 부처님 전에 돈 그죠? 1억을 갖다 바치면 실현된다. 4번 그죠? 계정회를 닦아야 된다. 볼게요. 보기가 너무 솔직히죠. 제 문제는 항상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럼 해탈은 어떻게 해서 실현되겠어요? 계정이 3억을 닦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같은, 그죠? 그, 체계가 똑같습니다. 놀랄 정도로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해탈이라 합니다. 거기서도, 그러면 어떤 게 해탈도냐? 계정이 3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아까는 우리 얽힘경, 청정도론에서는 얽힘경을 가지고 계정회를 설명해 들어갔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그 스님은 상호진님께 무슨 계송이다. 그것도 계정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계송을 가지고 계정회로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됐죠? 청정도론하고 거의 같은 방법입니다. 딱 보면 분명히 우리 저 부타고사 스님이 그 해탈도론을 보고 그거를 그죠 그 모델로 해서 쓴 것이 분명합니다. 그 좋은 책인데 왜 그래 했을까요? 예, 상자부 정통 상자부 입장에서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미흡하다 이겁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제가 봐도 분명히 그렇고 저 스랑크 스님들도 그러고요. 자 상자부 입장에서 우리가 사실 불교에서 계정의 중에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해악이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대승불교는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불광사원 뭡니까? 마하반냐 바라밀. 됐죠? 해악을 중시합니다. 통찰지를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상자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해탈도론은 제가 한글로 번역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해악 부분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해탈도론에다가 해악 부분을 더 보태가지고 청정도론을 완성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100% 정확합니다. 됐죠? 그래서죠. 제가 오히려 정품은 비교해보니까 놀랄 정도로 있잖아요. 해탈도론에 나타나는 삼매의 설명하고요. 청정도론에 나타나는 삼매의 설명은 놀랄 정도로 같습니다. 거의 뭐 방법론까지 똑같습니다. 특히 뭐 들숨, 날숨 이런 것부터 해갖고요. 거의 놀랄 정도로. 그러면 우리, 그래 하는 건, 예, 됐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어쨌든, 그 청정도입니다. 그죠. 그 청정은 열반을 이야기하고 열반에 이르는 길로서 계정회를 들었다. 이거는 부타고사 스님이 만일에 이 방법을 채택 안 했으면은 청정도론이 그죠 초기 불교에 관한 가장 그죠? 권위 있는 서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정에 그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죠 청정도론이 분명히 부타고사 스님이 분명히 옆에 두고 참고한 것이 분명한 해탈도론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나옵니다. 계속만 다르지 있잖아요. 예? 똑같은 방법으로 해탈도론에서도 해탈이 뭡니까? 열반입니다. 열반은 어떻게 실현합니까? 해탈도입니다. 해탈을 실현하는 도 그게 뭡니까? 계정회입니다. 됐죠? 그래서 거기서도 똑같이 상육대님과에 나타나는 계송 하나를 계정회에 관계된 계송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배대를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해탈도론과 가장 다르고 청정도론이 상자부 우리 불교를 대표하는 주석서인 이유는 칠청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칠청정은 뭐를 중점에 두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정의 중에 해학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됐죠? 계와 정은 똑같이 계청정, 맘청정하고 끝내봅니다. 그런데 해학을 여기서는 다섯 가지로 더 세분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런 거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자 이렇게죠. 칠청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정도론이 초기 불교를 설명해내는 방법론은 뭡니까? 아비담마입니다. 됐죠? 우리 아비다마 길라잡을 때 이거 다 나왔습니다. 구장에서 다 했죠.
벌써 그죠? 우리 견청쟁이라는 것은 82법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아비담마에서 이야기하는, 그죠? 그 82법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견청쟁이라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견청쟁 나오기 전에 뭐부터 나옵니까? 14, 15, 16장에서 온처, 개, 근, 제. 이거 82법이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의심을 제거하면 청정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연기에 대한 지혜라 그랬죠? 12 연기와 24연에 대한 지혜라 그랬죠. 그러니까 뭡니까? 17장에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12 연기와 24연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네 번째로 의심을 제거함에 의한 청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전제로 합니까? 반드시 아비담마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해탈도론이, 그죠? 이제 우리 그 개정회를 균등하게 봐서, 그죠? 초기 불교의 개정회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면, 우리 청정도론은, 그죠? 개정회를 다 중시합니다만은, 그죠? 특히 그 중에서도, 그죠? 해학을, 통찰지를 중시해서 칠청정의 체계로 설명하는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페이지 그거로 분량으로 보면 균등합니다. 어디든지 개학은 어디든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여기서도 그죠? 개학은, 정학은 11장이었죠. 근데 해학은 뭡니까? 10장이죠. 오히려 청정도론에서는 분량으로 보면은 정학에 해당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됐죠? 근데 해탈도론은 정학만 제일 많고 해학에 대한 건 간단하거든요. 여기 우리 청정도론에서는 해학에 관계되는 걸 확, 그죠?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청정도론의 말 나온 김에, 그죠? 해탈도론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혹은 다른 논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청정도론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은 일화가 많이 나옵니다. 옛날 큰 스님들의 일화. 일화는 이야기니까 에피소드니까 재밌죠? 예, 그래서 청정도론은 다른 책보다 지겹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가면 옛날 큰 스님들이 어떻게 수행했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 막 아주 그죠? 여러 가지로 막, 예를 들어 스님들이 막 하면 여자 문제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옛날 큰 스님 여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해체해서 봐야죠. 그죠? 예? 전체상과 부분상을 체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죠. 어떤 여자가, 그 스님이 이제 이러고 탁 간대죠. 어떤 여자가 남편하고 싸움해갖고죠. 집을 토끼 빗어요. 여자하고 똑같은 거죠. 집을 토끼 갖고죠. 화장을 이쁘게 하고죠. 옛날 쪽으로는죠. 연지곤지를 쫙 바로 가다가 그죠. 그 안 그래도 짜증이 팍 나가는데 어떤 저, 이제 말라있는 스님이 씩 지나가니까요. 좀 놀린다고 그러게, 야지는다고 그러겠죠. 혹은 그죠. 자기한테 그 스님을 좀 저, 남편하고 싸우면서 스님 보고 조금 저, 좀, 요, 뭡니까, 야지도 좀 넣고 좀 재밌게 좀 놀리라고. 가다가 이제 시기 웃었대요. 그죠? 시기 이빨 보고 시 웃었는데, 이 사람 수행마현 스님이거든요. 예, 그리고 시 웃는 걸 보고, 이걸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빨을 보고 표상이 일어나서 막 3m를 뿌리대요. 그죠? 그 여자는 싹 이러죠. 스님 좀 야지 날라고 시기 웃었는데, 그죠? 예, 그 스님은 그 이빨 있잖아요. 그 바짝바짝 하얀 이빨을 딱 보고, 그것이죠. 우리 닮은 표상, 삼매 닦는 사람 중 닮은 표상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아비담마 길라잡이 때 계속 강조했습니다. 예, 그게 일어나서 뭐 큰, 그죠? 아람가를 나중에 얻게 되는 그게 되었다고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할까요? 요번이죠. 저 태국 가면 개들 많습니다. 길거리가 스트레이 독이라 그러죠. 주인 없는 개들 있잖아요. 막 길바닥에 막 늘리가 있거든요. 그, 이 개들이 주로 어디 가서 그걸 합니까? 절에 있잖아요. 절에 가면 스님들이 또 밥 다 주잖아요. 한국이나 거나 스님들이 그 이상한 자비심이 많아서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개들이 그 절에 가면요. 신참 개고 막 죽어납니다. 막. 완전히 막. 진짜 그것도 간데 있잖아요. 이거 또 사진 찍으면 안 되는데. 내가 좀 이상한 표지를 쳐야 되거든요. 아유, 생략하겠습니다. 이빨을 유유하고 개를 봤는데 있잖아요. 개는 이제 이상한 개가 오니까 쫓아내려고 있잖아요. 이 뭐, 내가 표상이 팍 생겼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그랬어요. 야, 옛날 그 스님 청정도론 표상이 생겨서 그냥 아란이 됐다 한데. 왜 나는, 근데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막. 그 이상한 표정을 했잖아요. 막. 이빨을 이래, 우리 코미디언 중에 그 누가 있죠. 여자 코미디언. 그죠. 이름 뭐 생각이 안 나. 사진을 찍어서 한게 내가 이거 흉내를 낼 수가 있나, 이거.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청정도론은 그죠. 그 재밌는 일화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말 재밌다고 표현했는데, 감격스러운 일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면은 어릴 때, 그죠? 자기 집에서 이제 부모가, 그죠? 출가를 시켰는데, 그, 이제 부모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그죠? 이제 이 스님이, 그죠? 스무 살 이래 돼서, 그죠? 참, 이제 훌륭한 스님이 됐으니까 꼭 자기 동네에 모시고 한철을 공양을 올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은사 스님한테 가고, 그죠? 그래 가서, 그죠? 공양 대접 잘 받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뭐 자리 좀 그랬는데 그죠? 바로 그분이 그 두 분이 너희 부모님이라고 이래갖고 있잖아요. 막 그 스님이 막 감격을 하고 막 이래가 뭐 탁 또 뭐 알아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제가 불자는 한테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 스님들을 보면 상당히 이제 신심을 나게 하는 있잖아요. 예, 여러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탈 도론이나 다른 데는 이런 거 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청정 도론은 또 많은 옛날 일화들을 여기 담아가지고 또 그죠 실제 그 생활에서 그죠 예, 어떻게 이 구체적으로 스님들이 이거를 이제 실천을 해서 청정도에 이르러, 청정에 이르렀는가 하는 거, 뭐 그런 이야기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요 정도 하고 그죠? 아이, 큰일 났네. 아, 그 다음에 이제